나 키움 모닝노트 이어가겠습니다. 서상향 팀장 오셨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확인한 미국장도 기록이었어요. 그죠? 사상 최고 랠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 뉴욕장에서도 또 비슷한 특징이 포착이 됐어요. 뉴욕장 분위기 좀 정리해볼까요? 그러게요. 어제 이게 미국 증시의 하루 일정 차트인데요. 네. 장 초반에 당연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종 코로나 이슈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게 지난 2월 5일 날 하루 증감이 4천 건 네. 증가가 이제 피크였고요. 확진자 수가. 예, 확진자 수가. 그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뭐 3천 건대로 떨어지고 어제는 뭐전 세계적으로 한 2천 명 정도 증가하는 정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질병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항상 그 봐야 되는 거는 공포 심리가 격화될 때 그때가 이제 지수가 거의 바닥. 그 다음부터 이제 증감이 이제 줄어들 때 보통 그때는 이제 반등을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하는 구글 트렌드 쪽을 보더라도 2월 초쯤에 2월 5일 정도에 가장 피크를 잃었고 이게 계속적으로 빠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특히 이제 글로벌 전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검색 위주로 들어졌다는 뜻은 그만큼 공포 심리가 완화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이슈는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좀 올랐고, 여기에 그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취하겠다. 뭐 그런 발언, 그 다음에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애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쪽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애플이거든요. 매출이 실적으로 1분기 때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50% 급감할 거라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 좀 그러면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면서 애플이 좀 급등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커버, 그 다음에 뭐이 스카이워크 같은 애플 부품주들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인 점이 특징이고요. 여기에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네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마이크론이 일단 뭐 UBS가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내추럴에서 바이로, 중립에서 바이로 올렸고 목표 주가를 47에서 75달러로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결과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순환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 반도체 산업이. 그러면서 디램 가격이 2021년도까지 강세를 좀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마이크론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7% 가까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의 경기둔화 이슈에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좀 완화되는 모드 좀 보이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이크론이 튀었는데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좀 제한됐죠. 물론 이제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퀄컴이라든지 뭐 여러 램리서치 같은 이런 애들이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4%, 그 전날 1.3% 정도 상승을 한데 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특징인 거죠. 여기에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샌드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애들, 윈리조트 이런 거.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가 윈리조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어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네들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급격하게 위축됐는데 뭐 그거 대신에 뭐 노망에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또 이제 뭐그뭐 MGM이라든지 이러한 리조트 그 호텔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부킹닷컴, 우리 보통 부킹닷컴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여행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해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MWC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네, 그죠. 그건 이제 장 막판에.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장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아니, 봐야 되는 반영이 건가요? 됐죠. 끝에 좀. 예, 한 시간 정도. 이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데일리 막 쓰고 있는데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봤는데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슈로 인해서 반등을 크게 줬다라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 부분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와 관련된 기대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들이라면 당연히 이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경계 봐야 될 것 같고. 미증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쪽이죠.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에인넴이라든지 뭐 휴먼 헬스케어 업종들이 급등을 했어요. 네. 이건 또 왜 뛰었냐면 그 최근 들어서 오하이오 민주당 그 경선이 있었고 엊그저께 이제 뉴햄프셔 이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뉴햄프셔 같은 경우가 버니 샌더스가 1등을 달렸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원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되게 많이 낮아졌고요. 부티지지랑 많이 나눴더라고요. 네, 부티지지하고 이제 나눴는데 그래도 대의원 숫자는 그대로 똑같이 9명씩.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같은 경우는 15%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걸 또 나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물론 1등은 하긴 했지만 이제 반대로 이게 또 뭐 부티지지 같은 경우가 좀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블룸버그가 튀어 올라갔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블룸버그의 그 민주당 지명 가능성이 거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버니 샌더스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메디케어 포 올, 헬스케어 쪽에 관련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튄 거죠. 물론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나누니까 가장 큰 수혜를 본 건 트럼프죠. 트럼프의 지명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지금 현재 60%까지 올라갔고요.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민주당 쪽 같은 경우는 지명 가능성을 또 블룸버그가 또 치고 올라. 원래 1, 2%밖에 지지율이 없었는데 이게 거의 30%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예, 그 부분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갖고 대선 이슈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든은 자, 뭐 어느새 이제 보이지도 않게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머크라든지 뭐 이런 식의 버텍스라든지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밀렸어요. 당연하죠. 뭐 이것 때문에 좀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징은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도 보면 업종별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애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고 악재성 재료가 유입된 애들은 빠지는 업종별 차별화가 좀 이어졌다라면 국내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죠. 물론 그 반도체 업종이 좀 강세를 좀 보인 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었고 특별하게 시장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이 뭐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일단 주목할 부분이 신종 코로나 이슈가 그러면 끝났나라고 봤을 때는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중국의 공장이 멈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 파월 연준의장뿐만 아니라 ECB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수치로. 그래서 어저께도 IMF 총재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과거와 좀 사스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경제에 큰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글로벌 그 공급망 훼손된 거. 그렇기 때문에 3월달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큰 폭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큰 피해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대중국 수출이라든지 공급망이 훼손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오늘 뭐 강세는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후 들어서 갑자기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완화된 데 따른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고 이미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종합을 해보면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상승은 제한된 가운데 업종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여전히. 그런 흐름은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일이에요. 그것도 잠깐만. 그렇죠.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수급인데 지난 1월 달에 보면 옵션 만기일날 갑자기 동시가대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물가하고 선물가하고 그 괴리율, 이론가하고 그 차이가 만약에 선물가의 고평가를 받게 되면 현물을 막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1월달 흐름이었다라면 지금 현재는 1월달에 비해서 그 고평가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월달처럼
현물 순매수가 급격하게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슈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네. 오히려 장중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이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대체로 이론가하고 선물가하고의 그 차이, 베이시스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네. 하시면 수급 동향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장 상승했던 부분은 어제 국내 증시 사실 기반형된 이슈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만기일 영향은 그리 크진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 오늘 시장 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